못했냐? 못했냐? 언니. 너 미쳤어?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자며. 근데 한마디 사기도 없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언니가 알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당연하지! 한창 젊은 게 어떻게 가족도 아니고 남한테 신장을 떼줘. 너 솔직히 다 얘기해. 빠짐없이 다 얘기해. 너 이것도 복수랑 관계 있는 거지? 신장 누구한테 떼줬어? 수술자고부터 어쩌다 터졌어?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다 얘기해. 빨리 다 얘기해. 언니 안 돼.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너 이거 나. 내가 오늘 그 집 구석 박살 내버릴 거야. 구세경 그 인간 감방에 쳐넣을 거라고. 그래야 네 복수고 뭐고 미친 짓 끝날 거 아니야. 언니. 아직 시작 안 했죠? 야 누나들이 늦네. 탑스타 아니랄까 봐 맨날 늦어. 일단 시작하자. 나 배고파 죽겠어. 네 배고파서. 내 배에 복근이 다 들어갔다. 복근이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천연 비타민이 듬뿍 들어가 있는 불가리안 로즈로 화장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 그럼 형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설 대표님. 아이 거창하게 대표는 무슨 이제 막 시작이야. 근데 회사 이름은 정했어? 저 지금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공모해 보자. 상품도 있겠네? 상품이 뭔데? 상품은 기가 막힌 걸로 준비해뒀으니까 적극적으로 파이팅 있게 참여해주세요. 고상미! 고상미! 로즈 화장품! 전신하게 로즈 화장품! 나데인! 나데인! 세련되게 골드 로즈 화장품 어때? 헐 대박 꾸려요. 그럼 네가 안 꾸린 걸로 말해보든가. 최애 화장품. 에? 그게 뭔데? 최고로 사랑하는 화장품이란 뜻이지. 이상해. 뭐지 둘이? 왜 짠 거 같지? 똑같이 말을 하네. 수상해. 아니야. 아니 말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들으면 안 까먹고 친숙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름이 좋을 것 같은데. 지찬 오빠가 만든 거니까. 화장품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거 좋다 야. 브라더 화장품. 멍청한 진홍 씨. 저 사람들이랑 네가 가족이라도 돼? 왜 끝까지 내 발목을 잡냔 말이야.